마땅하니 소란스럽습니다. 덩치 큰 남성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에어싸고 때립니다.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보다 못한 옆자리 손님이 다리를 붙잡고 말려도 떨쳐내고 가서 또 때립니다. 손엔 너클을 끼고 있던 이 남성들,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소속입니다. 조폭 신상을 공개하고 찾아가 도발하는 이른바 조폭 저격 유튜버인 피해자가 자신들의 조직을 욕했다고 벌인 짓입니다. 피해자는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. 가해자들은 범행 후 경남 거창까지 도망쳤지만 붙잡혔습니다. 검찰은 말단 조직원인 이들에게 폭행을 사주한 윗선도 찾았습니다. 행동대장 3명이 범행 경비 수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. 검찰은 그중 폭행을 직접 지시한 한 명을 지난달 구속했습니다. 함께 범행 계획을 세운 다른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. 경비 전달하신 거 맞나요? 경비 전달 안 했어요. 더 윗선 지시가 있었나요? 윗선 지시 없었어요.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연루된 조폭 윗선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.